네, 훌륭한 교사는 아이들의 코드를 정확히 읽어내는 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제행동이란 말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변화하면서 계속 뭔가 새로운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요즘 애들, 제가 수업 시간에 쓰는 소품들을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이런 안경을 쓰고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저를 이런 표정으로 봐요. 이게 무슨 표정이냐? 아유, 머리는 허연 게 애쓴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이렇게 하고 역할극을 시킬 때 이런 소품들을 주면 애들이 훨씬 재미있어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애들 깨울 때도 애들 코드에 맞춰서 요즘 애들이 지금 요즘 애들은 좀 아니고 고전 세대 애들이 바로 무슨 세대? 네. 뽀로로 세대거든요. 그 잠을 깨울 때 제가 가령 여학생들 같은 경우 남교사가 여학생 몸을 이렇게 흔들어 깨운다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럴 때 제가 이 소품으로 귀에 싹 갖다 대니까 열이면 10명의 아이들이 다 눈뜨기 전에 방긋 웃어요. 그래서 아, 이게 애들의 코드구나. 그렇게 제가 깨달은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여기 창신동, 동대문 바로 옆에 창신동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그 문구 완구 도매시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투어를 잘 가요. 왜냐? 문구나 완구는 학습의 도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학습 많이 들었는데 제가 문득 어느 날비 오는 여름날 저는 산에 못 가면 거기 쇼핑하러 갑니다. 그 문구 가서 이걸 봤어요. 얘들아, 수업 끝났다. 이제 집에 가라. 이 음성 변주기를 제가 거기서 우연히 득템을 했어요. 탐나시죠? 여기 13,000원짜리인데 아마존닷컴에서 구입하셔야 됩니다. 저는 판촉물로 온걸 그때 우연히 건져서 샀습니다. 네. 요약하면 아이들의 코드를 읽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